조각난 언어들. 긴즈버그라는 시인을 아시나요? 그는 1950년대부터 활동한 미국의 시인입니다. 1950년대 미국의 문단에는 하나의 세대가 등장해요. 이들 세대를 비트 제너레이션, 비트 세대라고 부르는데요. 그중 대표자가 긴즈버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긴즈버그의 시 4층 새벽 편지를 쓰느라 밤을 샘을 읽겠습니다. 비둘기들이 교회의 구리지붕 위에서 날개를 흔든다. 내 창문 밖길 건너편 새 한 마리 십자가에 앉아 도시의 청회색 구름들을 조망한다. 레리 리버스가 10시 AM에 와서 내 사진을 찍을 것이다. 나는 너희들의 사진을 찍는다. 비둘기들아, 나는 너를 적는다. 새벽아. 난 내 배기관에 불멸성을 부여한다. A가 버스야. 오, 생각이여. 이제 너는 영원히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구나.